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들어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재개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교류활동 등 소정의 성과도 컸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중단된 지 7년 만에 재개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지난 1년여 동안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는 더 큰 광양만권을 만들어 나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시장님들과 자주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삼시의 문화체육 교류 행사를 비롯해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경도복합리조트 공모 등 지역의 공동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적잖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3개 시의 공통된 문제는 물론이고 또 국가 지원이라든지 국가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분 국회의원들과 함께 건의문도 내고 또 건의도 하고 예산활동도 하고 이런 저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큰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역행정협의회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광역순환 교통망 구축 계획은 삼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큰 틀에서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 채 정부와 도 공모 사업의 소모적인 경쟁을 벌여 과열 양상을 야기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부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려고 그러면 서로 상생을 못합니다. 내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할 테니까 양보하시오. 그리고 우리 시보다 다른 시가 장점이 있으면 내가 양보하면서 밀어주는 그런 윈윈 전략이 지금 실행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해 공군의 광역행정협의회 합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아까 생활권이 같은 우리 세계 시군이 행정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수 공 연휴 연도가 되면은 뭐 당연히 될 도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광양만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